뭐야 적혀야 돼. 숙제하는 척. 아, 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오마이갓. 체킹하시는겨? 할머니 눈 빨개져가지고. 와 완전 징그럽게 생겼어. 위야 반갑습니다. 블라인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위어드 스트릭트 그랜드마. 이상하고 엄격한 아버지에 이어서 할머니까지 나왔어요. 이 집 유전자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Do homework. 숙제하래 숙제. 숙제하고 로블록스 하러 들어왔어요. 뭔가 BGM이 굉장히 귀엽네. 어 뭔가 이거는 뭐지? Become Invisibl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구매하라고? 뭔가 얼굴 표현이 조금 이거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지 이거? 한번 사볼까? 아 39 로버? 그러면? 한 개 획득? 이거 보면 아이템에 점프 스퀘어 이거 하나 샀어.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나? 이거 보이는 거야? 아이스 투 프리즈 그랜드마? 얼음 할머니? 얼음도 할머니가 됐어? 좋아요. 혼자 해보도록 하죠. 로딩도 할머니네. 아이콘 귀엽네. 차 소리가 난다? 차로 어디 가고 있는 건가? 여행 중인가? 밤에? 도로 한복판에 섰어. 아, 할머니 집에 도착한 거구나. 할머니 안경을 입에다 쓰셨네? 누구지? 얼라? 이건 내 캐릭터 같고요? 어떤 일로 왔니 내 딸아? 엄마 나 출장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 좀 맡기러 왔어요. 그럼 그렇지. 이번에 이 녀석이 낙제를 해서 아주 하드코어하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출장 가면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로 온 내용이네요. 할머니가 나 공부 가르치나? 이거 뭐지? 점프 스퀘어 있는 거? 일단 내려가 볼까요? 어? 할머니 하이엄? 리필 제너레이터? 나 이거 샀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사라 그래? 이상하네. 처음에 잘 계속 사라 그러지? 일단 어? 워터? 어 이거 누구지가 목마름이 차네 그죠? 컵 안 갖고 와도 되네 이제? 오 밀? 음식 한번 만들어볼까? 오! 맛있겠다 수프! 계란 수프 카레 같아! 먹어볼까? 엄냠냠냠냠! 오 다쳤어! 지금 발전기를 리필하라 그랬는데? 잠겼네? 발전기가? 아 여기 있군! 테이크 가스? 아 30밖에 안 남았어. 이거 떨어지면 아마 추워서 죽겠죠? 어 추워서 죽어. 뭐지? 아 가스 들고 이 키를 눌러. 오케이 리필 오케이. 할머니에게 약을 드린다. 약? 약이 어딨지? 어 뭐 여기 있어?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약을 드려야지 돼. 할머니 이거 먹고 건강하세요. 안경은 올려 쓰시고요. 지금은 TV를 봐도 되는데 이거 보고 나서 공부해라. 나 자러 간다. 어이구. 할머니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어? 문 닫으셨네? 잠겼어. 이상하다. 왜 할머니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시지? 이상하네. TV나 볼까? 어 무슨 책이지 이거? The Fallen Roblox History. TV 봐야겠다. 응? Bring news? 지금 독이 든 약이 유출됐대 매장에 팔려서. 실험하던 약이 유출됐대. 이상한 증상은 눈이 빨개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좀비가 되네. 괴물 좀비. 위층으로 올라가라. 이건 뭐야? 아 숙제. 머리가 아파. 숙제가 하기 싫어지는데? 잠깐 여기는 무슨 방이지? 잠겼고요. 여기는? 잠겼어. 오케이. 공부방에 온 것 같은데? 엄마? 뭐야 적혀야 돼. 숙제하는 척. 아, 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오마이갓. 체킹하시는겨? 할머니 눈 빨개져가지고. 와 완전 징그럽게 생겼어. 완전 무서워. 그래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고 체력 떨어지면 당연히 에너지 떨어지면 자고 배고픔 먹고 할머니 오면 공부하는 척하고 전화 오기 전에 할머니를 깨워야 되는데 전화 받기 전에. 그리고 할머니가 오면 공부하는 거고 기름 채워야 되는 거고 물 마셔야 되는 거고 이상한 아빠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전원이 꺼지지 않게 항상 전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어 나 에너지가 없는데? 공부했으니 한숨 꿀잠 자자.
자는 소리. 아침까지 서바이버 해야 돼요. 생존해야 돼. 지금 10시야. 물을 먹고 밥도 좀 먹고. 주무시나? 방에 계시나? 일단 배고 물 엄청 떨어진다. 자. 화면 갑자기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할머니 너무 빠르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 할머니한테 말을 거기 전에 음식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아까 밥 먹다가 이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음식을 좀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놔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거지. 미리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못 두네요. 여기 못 두고 서서 먹을 순 없어. 앉아있는 거만 먹는 거야. 물을 좀 한 잔 마시고. 물은 미리 못 만들어 놓네. 아 이거 뭐야. 뭘 썼어 지금 방금. 뭔가 삐리빙거리면서 썼어. 그 샀던 아이템 활성화 됐나봐. 뭔가 움직이죠? 인비저블. 살 필요 없다는 거. 저 일단 물도 먹었고 허기도 채웠으니 에너지를 빨리 채웁시다. 에너지를. 가스를 채웁시다. 약 드리고. 할머니 이거 드시고 아침 6시까지 주무시면 안 되실까요? 이 약이 실험용 약이었다니. 불을 푹 쓸어주는 거 웃기지. TV 틀어놓고 자자. 에너지가 없으니까 미리 조금 자는 척. TV 틀어놓고 자는 거지. TV는 나와 있고 체력은 채워져 있고. 뭐야 왜 일어났어. 아 이거 에너지 다 차리니까 자동 일어나는구나. 할머니 오신 줄. 받아야겠어. 불고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척, 공부하는 척. 아이고 재밌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 숙제야 줘. 국사 중이에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대요. 14포인트 획득. 오케이. 일단 기름은 100%.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물. 밥 먹고 기름은 100% 충분해. 좋아 좋아. 그리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끄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좀 채우다가 할머니가 오기 전에 에너지 풀. 좋아 좋아. 자 11시. 1시간에 한 번씩 오시나? 수학 중이에요. 가분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가분수는 숫자에 모자가 썼어요. 왜 숫자에 모자를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왔다. 전화 받기 전에 할머니 깨우랬어. 그지? 할머니 깨우라 그랬는데? 가스 없다. 오마이. 오마이. 한 명 오셨잖아. 버스터 왔다. 아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빨리. 나 배고파 죽어. 배고파 죽어. 목말라 죽어. 게이지 너무 빨리 다는 거 아니야? 나 에너지도 없는데? 빨리. 자야 돼. 쓰러질 것 같아. 빨리. 아 여기 아니고. 할머니 일어날 때까지? 할머니 왜 이렇게 안 오시네?
굿. 굿, 나이스. 좋아, 좋아, 퍼펙트. 공부스. 부스, 부스, 공부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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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스. 공부스. 지금은 과학 시간이에요. 기름 볼까요, 기름? 기름이 되게 빨리 다네. 한 시간에 80%씩 달아.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요리가 오래 걸려. 12시다. 시간 굉장히 늦게 가는데? 자, 오케이. 목마른가 배고픔이 왜 이렇게 빨리 다는 거야? 아이가 지금 클 때라 그런지 한참 먹을 나이. 껌부스. 1시다. 예스. 할머니 지금은 체육 시간 아니 음악 시간이에요. 노래를 불러볼까요? 아는 노래가 없어요. 60%네? 좋아, 60%.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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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지금은 20%. 이봐. 너무 빨리 달아. 가스가 가스 한 통 남았는데 이제 큰일 났네. 가스 왜 이렇게 빨리 달지? 어디 누수 생겼나? 가스가 어디서 새는 것 같은데? 집에 불 다 꺼야 되나? 할머니 올라올 것 같은데 왠지? 큰일 났네. 여기라도 끄자. 좀 나을 거 아니야, 그죠? 오마이갓! 와시우 나는 부엉이에요. 고개가 360도 돌아가요. 요렇게 돌아가요. 입으면서도 숙제해요. 그래서 컨닝도 좀 해요. 시력은 2.5거든요? 기름 한 통 남았는데 큰일 났네. 여기도 끄고. 여기도 끄고. 어차피 많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거든? 2시. 6시까지 살아야 되나? 꽤 긴데? 60%. 금방 또 금방 40 될 것 같은데? 20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불을 좀 끄니까 늦게 나는 것 같긴 하다. 아, 아니네. 가스가 너무 부족한데? 가스가 1시간마다 하나씩 나가는데 어떻게 되지? 가스를 좀 사야 되겠다. 로벅스로. 하나네? 오케이, 3시. 할머니가 개 같아요. 강아지처럼 우르렁거려요. 아, 또 전화 왔다. 할머니 못 했는데, 그러면? 안 오시네? 아, 늦게 받으면 오시는구나. 전화벨 소리에 할머니가 깨시는 거지. 그래서 늦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바로 올라가야겠다. 아, 근데 가스 없는데 어떡하지? 가스가 없어. 큰일 났네. 가스 없으면 숨 막혀서 죽던데. 4시. 와. 할머니 가스 남는 거 없어요? 가스가 부족해요. 가스가 왜 이렇게 빨리 다는지 모르겠어요. 가스 한 거 없나? 큰일 났네. 가스가 없는데? 아, 종이 꺼졌대. 큰일 났다.
장기 꺼지면 공부하는 걸 못 보여주잖아. 0%인데? 그러니까 가스를 20%에 채우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 채워야 되는 거였어. 그래야지 6시까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가 아주 딱 맞아요, 딱! 진짜. 가스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죠? 이제 할머니 들어오면 난 끝이야. 오마이. 오마이 할머니. 5시인데 할머니. 1시간만 할머니. 희미하죠 할머니가 희미해져. 어? 나 에너지가 없는데? 나 빨리 자야겠다. 에너지가 안 차는데? 자도? 전기가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안 차네. 자도 안 올라가. 어, 좀 찬다, 찬다. 뭐지? 오랫동안 있어야 차네. 진짜 전기가 떨어져도 죽진 않는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 한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 마지막. 마지막 밥. 잠깐만. 전기 나가도 되네. 한 번만 봐준 건가? 할머니가? 할머니도 노안이 오셔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 얘가 공부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한 시간. 오, 좋아. 한 시간. 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구나. 전기가 없으면. 그죠? 급격히 떨어져. 눈에, 내가 눈이 힘든 거야, 내가. 6시 됐잖아. 나이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배지 획득. 브레이킹 뉴스. 자기네들이 실패한 거를 인정을 했... 또 밖에 누구 오셨다. 나 무서워 엄마. 빨리 나 좀 데려와주세요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 크레이지 그랜드마 투 비 컨티뉴. 할머니가 미쳤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내가 이상하고 엄격한 아빠를 해봐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헤매지 않고 두 번 큐에 클리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상하고 엄격한 할머니는 공부에 집착을 하는 대신에 누군가의 실험용 약을 잘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상해지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에서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